둘, 셋! MSO팀! 안녕하세요, 하이츠입니다. 지금부터 싱글즈와 함께 인터뷰 촬영을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바로 이름하여 에이티즈 화보 습격 사건입니다. 오. 네, 화보 촬영 틈틈이 저희가 릴레이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궁금하시다고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Let's go! 네, 안녕하세요. 에이티즈 윤호입니다. 네, 오늘 싱글즈 촬영 왔는데 벌써부터 재밌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싱글즈가 오늘 처음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질문을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네. 첫 번째 질문. 에이티즈의 가장 큰 장점은 이제 장점이자 강점은 뭔가 무대에서의 퍼포먼스, 그리고 강렬한 포인트적인 안무인 것 같고요. 에너지가 잘 전달된다는 게 되게 큰 강점인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요즘 나의 최애템은? 제가 이제 보통 막 최애템을 특별하게 가지고 다니진 않지만 그 중에서 꼽자면 비즈팔찌가 있는데요. 근데 제가 비즈팔찌를 만들어 봤는데 되게 울퉁불퉁하고 못생겨가지고 그래도 잘 끼고 있습니다. 손목이 허전하지 않아서 비즈팔찌를 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싱글즈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해요. 안녕. 안녕하세요. 에이티즈 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에이티니에게 한마디. 네, 저희 에이티즈가 오랜만에 진짜 단체로 이렇게 화보를 찍게 됐는데 에이티니한테 보여줄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새로운 변신을 하고 멋있는 모습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에이티니에게 추천하는 여름밤 듣기 좋은 노래는 어떤 곡을 추천해 드리냐면 볼빵간 사춘기 선배님들의 나의 사춘기에라는 노래가 있어요. 한 20살 때쯤인가 21살 때쯤에 노래를 되게 자주 들었는데 이게 또 감성적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에이티니도 좀 이렇게 감성에 취하고 싶을 때 한번 찾아 들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개 이렇게 질문이 끝났는데 질문이 너무 재밌네요. 획기적이고 너무 행복합니다. 네, 사랑해요. 안녕. 안녕하세요. 에이티즈 여상입니다. 여태까지 한 활동 중 가장 마음에 드는 콘셉트는 전 물론 모든 활동이 다 마음에 들었는데 한 가지를 뽑자면 저는 글로리아가 뭔가 가장 마음에 드는 그런 콘셉트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화보를 위해 준비한 것이 있다면 어제 자기 전에 팩을 했습니다. 또 이렇게 피부가 좀 이렇게 잘 나와야 또 화보가 잘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자기 전에 열심히 팩을 하고 잤어요.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에이티즈 산입니다. 두둥. 제가 이거를 두 장을 뽑아야 되는 거잖아요. 자, 첫 번째 퀘션. 일주일간 완전한 자유가 주어진다면 가장 하고 싶은 것은 여행을 가고 싶고요. 해외여행을 가서 제가 먹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좀 먹는 거를 좀 맛있는 거를 많이 찾아서 먹는다거나 아니면은 좋은 풍경을 사진을 좀 많이 담아가고 싶어요. 다음 거 열어볼게요. 에이티즈 멤버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말이나 행동이 있다면 요새 있어요. 또 저희 메이크업 해주시는 선생님이 동의나 약간 그런 걸 되게 인정을 잘 해주시는 편인데 그렇긴 해! 약간 이런 말투? 예를 들면 오늘 카메라에 내 얼굴이 잘 나온다. 아, 좀 잘 나오긴 해! 약간 이렇게 아, 맛있긴 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약간 상대방에게 좀 호의적인 텐션이나 모션을 좀 취하고 싶으시다면 이런 말투를 추천드립니다. 안녕! 네, 안녕하세요. 에이티즈 홍중입니다. 노란 거 하나랑 파란 거 하나 이렇게 뽑겠습니다. 가장 애정하는 에이티즈 수록곡은 시기마다 다른 것 같은데 작업한 곡들을 쭉 다시 들어봤는데 최근에 바뀐 최애 수록곡이 있습니다.
Sunrise라고 첫 정규 앨범에 실렸던 곡인데 와닿더라고요. 요즘 가사도 그렇고 우울한 날이 있으시거나 좀 위로받고 싶은 날이 있으시거나 당장 내일이 조금 불안하신 팬분들이나 대중분들께 추천해드리고 싶은 그런 노래입니다. 다음 파란색 에이티즈에서 내가 모모로는 1등이다. 최근에 압도적으로 1등을 할 만한 게 생겼습니다. 테니스! 네, 요즘 테니스에 또 최근에 빠졌었어가지고 찬이 빼고는 같이 쳐보는 멤버가 없긴 한데 아! 우영이는 안 한대네. 우영이가 저기서 지금 화를 내고 있는데 우영이는 재미없다고 안 친다 그랬고 찬이는 조금 이제 애정이 있지만 아직 저한테는 안 되지 않나 싶어서 테니스로는 압도적 1등이다. 네, 감사하고 에이티즈 많이 사랑해주시고 싱글즈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 네, 안녕하세요. 에이티즈 우영입니다. 첫 번째는 초록색 종이를 뽑았는데 요즘 내가 가장 푹 빠진 게 하나 있다면 최근 들어서 빠진 게 이제 자전거 로드사이클 타는 건데 요즘 바쁘고 날씨가 더워가지고 쉬고 있습니다. 산이랑 자전거를 자주 타러 다닙니다. 두 번째 종이 빠밤. 아, 여름에 보면 딱 좋은 공포 영화 추천하기 파라노말 액티비티? 제가 황정민 배우님을 좋아해가지고 곡성 추천드립니다. 아, 가을에 추천해드리고 싶은 영화 공포영화는 아닌데요 조블랙의 사랑 재밌습니다. 지금까지 에이티즈 우영이었습니다. 안녕. 네, 안녕하세요. 에이티즈 종호입니다. 이렇게 나란히 두 개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떠한 질문이 있을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요즘 나의 최애 음식은 요즘에 제가 좀 빠진 음식은 아! 저는 한식을 되게 좋아해서 약간 국물 있는 찌개 같은 거에다가 이제 흰밥 해서 먹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오늘 화보 컨셉은 컨셉과 가장 찰떡인 멤버 시크하고 몽환적인 약간 그런 컨셉도 있고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성화형이 잘 어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제 다음 촬영이 성화형인데 성화형에게 한번 기대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이티즈 성화입니다. 자, 노란색부터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의 입덕 포인트는 웃을 때 한쪽만 올라가는 입꼬리? 부끄럽네요.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무대 엔딩 때 하고 싶은 표정이나 퍼포먼스는 AKA 엔딩 요정. 감사합니다. 드디어 저에게도 이런 기회가 왔네요. 도전! 막 춤췄어. 약간 반전의 엔딩 요정을 노려보겠습니다. 그럼 에이티즈 성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즐거우셨나요? 네! 에이티즈 여러분이 즐거우셨다면 저희도 즐겁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앞으로도 에이티즈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 싱글즈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오늘 좀 빨리 안 돼.